다음에 이제 지수 법칙인데, 그게 어떻게 되는 거냐면, 여기서 지수라는 것은 우리가 뭐 2의 셋, 혹시 이런 거본적 있나 모르겠는데, 요 끝에 있는 사람을 부르는 말이야. 지수. 요 의미는 뭐냐면, 2를 3번 곱했습니다. 이런 뜻이다. 3에 5라고 부르면 이거는 3을 세번 곱. 다섯 번 아, 다섯. 곱했습니다. 이런 의미. 그러니까 뭐 10의 4제곱 이렇게 쓰면은 이거는 10을 네 번. 4번 곱했습니다. 이런 뜻이고, 읽는 방법은 방금 내가 무의식 중에 2의 3제곱 이렇게 불러요. 요거는 3에 5 제곱, 10에 4 제곱. 그냥 우리끼리 10에 4, 2에 3 이렇게도 불러. 그거는 좀 줄여서 불러도 상관은 없어. 10을 4번 곱했다는 거지. 그럼 3을 100번 곱한 것도 있겠네? 있어. 근데 요 정도까지 외워놔야 돼. 그 2에 1제곱, 2에 2제곱부터 2에 10제곱까지는 알고 있는 게 좋아. 2의 10제곱은 1024. 그럼 2의 9제곱은 뭘까? 512. 512거든? 2로 나누면 되니까 확확 줄어들어. 그리고 대충 이제 고등학교 가기 전까지 보통 중학교 때 3의 제곱 시리즈는 한 4에서 5까지는 외워놓는 경향이 많아요. 많이 쓰다 보면 이제 외워지는 거지, 뭐. 이 정도까지는 거의 알고 있는 경우가 많고, 또 4랑 6도 많이 외울 일이 좀 있어. 그리고 5도. 그래서, 할게 많아. 5의 4제곱은 얼마게? 이거 잘 나와, 숫자가. 오는 되게 커지지 않아요? 엄청 크지? 625로 훅 하고. 갑자기 확 날아가. 5 시리즈도 많이 알고 있는 것 같아. 그냥 메모야. 하다 보니까 얘네들이 좀 많이 나오더라라는 거는 좀 미리 얘기해주고 가는 거야. 뭐 욕심 나면 좀 한번 외워보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아. 자, 지수가 뭔지 이제 알았는데, 아, 얘가 지수구나. 그럼 그 아래쪽에 있는 사람을 밑이라고 불러요. 진짜 밑에 있기 때문에 얘는 밑이라고 불러요. 이건 밑이 3, 이건 밑이 10인 걸로 생각해주면 되고, 지수 법칙은 다른 거 아니고, 자, 2를 두번 곱하고 2를 세번더 곱했어. 2를 총몇번 곱한 거니? 그런 느낌을 좀 가져달라는 거야. 이게 이제 글자를 읽듯이 읽는 거지, 외우는 건 조금 굳이 외워야 되나 싶을 정도예요. 그러니까 편안하게 한번 해석해보자. 이거는 A를 세번 곱했고, A를 네번더 곱했고, 그 다음 곱하기 A를 다섯 번 곱했어? 그럼 A를 세번 곱하고, 걷다가 네번더 곱하고, 다섯 번더 곱하게 되는 거니까, 이거 어떻게 되는 거예요? 열? 두 개가 나오고. 이렇게 되는 거지. 그래서 책에서 이제 이런 경험들을 바탕으로 의미가 또 그러니까, A에 M에 A에 N이 있으면 A에 M 플러스 N을 해라. 이렇게 말할 수 있는 거죠. 알겠음? 그러니까, 빼기 X. 이 셋이 있다면, 이제 빼기 X를 세 번? 곱해달라는 뜻으로 읽히면 좋지. 그럼 마이너스 x를 세번한것 같아. 빼기 x를 두번 곱하게 되면 빼기 x를 두번 곱하는 거니까 이것은 x의 제곱과 같은 거지. 요거 많이 하다 보면 알겠지만 홀수가 있을 때는 짝수가 있을 때와는 조금 느낌이 달라져. 마이너스 기호가 홀수에는 살아나지 이렇게. 근데 짝수일 땐 어떻게 돼? 없어져 그냥. 두번 곱하고 네번 곱하고 여섯 번 곱하면 우리 알잖아. 빼기 두번 곱하면 플러스 된다는 거. 그 성질이 여기서 작동을 해가지고 이렇게 돼. 퀴즈. 1의 100은 얼마일까요? 넌 어떻게 생각해? 나 어렸을 때 100이라 그랬어. 순간 근데 1은 계속 곱해도 그냥 1인 거지.
마이너스 1을 99번 곱하면 어떻게 될까? 마이너스 1. 빼기는 살아있는 거야. 그렇지. 아, 핵심을 잘 간파했네. 요것만 잘 살려주면 여긴 어렵지는 않아. 지금 지수 법칙 첫 번째 하나 배웠는데, 예. 공식을 외우고 연습 문제를 푸는 게 아니고, 그지? 경험을 통해서 공식을 만들어가는 그런 느낌. 요렇게 수학 공부를 해주면은 약간 공감 가는 부분이 더 많아질 거야. 자, 하나 더 해볼게. 다른 페이지로 가면 잊어버릴까봐. 이런 것도 있어. A의 제곱에 세제곱이라는 것은 A의 제곱을 3번 곱하겠다라는 뜻이고, 2가 3번 나오죠? 그게 2 곱하기 3인 이유가 되는 거야. 그래서 나중에 괄호를 사이에 두고 이렇게 있는 애들은 서로 뭐 해주면 된다? 곱하기를 해주면 됩니다 라고 얘기를 할 수 있어요. 알겠습니까? 자, 그럼 실전 문제 한번 풀어볼까? y의 제곱에 5제곱 곱하기 y의 3제곱의 제곱을 구해라. 그러면 이 두 사람을 곱해주세요. 두 사람을 곱하기를 해주세요. 2, 5, 10, 2, 3은 6. y의 16. 아, 16이요? 응, 그렇지. 곱하는 y를 10번 곱하고 거기다가 y를 6번 더 곱하겠다란 뜻. y가 10개 있고 y가 6개 더 있으니까 총 16개 있는 거란다. 60이 이제 만약에 되려면은 저 기호가 조금 다르게 표현되어 있어야 될 거야. 60이 되려면 10의 6에서 10을 6번 써라. 이렇게 되면은 아마 60이 될 수 있을 거야. 근데 왜 여기서 더하기 안 쓰고 곱하기를? 더하기를 안 쓰고 곱하기를 한다? 그게 무슨 의미지? 더하기 써도 되는 거야. 그러면 y 16 되는 10 더하기 6 말이야? 지금 그거 한 건데? 곱하기를 썼다는 게 무슨 뜻이지? 아, 내가 아까 이렇게 쓴 거? 이거? 아니, 그냥 아. 여기다가 더하기를 써도 되지 않나? 아, 여기다가? 네. 아, 그거는 저 y를 10번 곱하고 있는 중이고 y를 6번 곱하고 있는 중인데 걔네를 더해버리면 중간에 더하기가 들어가지, 그지? 이런 거야. 자, 2의 제곱 더하기 2의 세제곱 하면 4 더하기 8이니까 10이죠? 10이죠? 자, 근데 원래 2의 제곱, 그럼 2의 다섯 제곱이라 해도 될까? 이건 30인데? 안 맞네. 의미의 차이가 나서 그래. 그거는 어떤 별건 아니고 의미가 달라져서 그래. 이제부터 그러면 의미를 가지고 씨름하는 시간이 아마 조금 너에게는 필요할 것 같아. 근데 뭐 아까 내가 말한 의미가 전부거든? 그럼 이거를 예제로 해서 이것과 이것은 무슨 의미의 차이가 있는지를 잠깐만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고 대화를 나누는 시간 좀 가져볼게. 생각할 시간이 있어야 될 테니까 요건 2를 2번 곱하기 해라. 요건 2를 3번 곱하기 해라인데 그걸 곱하기로 연결을 해 주면 연이어져 곱해지는 거니까 2를 5번 곱했구나 라고 말할 수 있겠으나 2를 2번 곱해놓고 2를 3번 곱해놓은 다음에 어이쿠, 더하기를 해버리면 이용 뭔가 이제 우리가 연결할 수 없는 의미가 좀 되는 걸로. 근데 그런 거는 1 해가지고 1 더해야 돼요. 그렇지. 아무것도 안, 맞아. 지금 얘기 잘 물어봤는데 아무것도 안 써 있는 거는 1이 있는 거야. 생략형. 여기 아무것도 안 써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누가 있다? 1이 있는 거다. 이렇게 생각해주면 되겠어. 자, 물론 다른 교재에는 지금 타이밍에 설명하진 않지만 쌤이 요거 하나 그러면 우리가 야, 2의 0이라든가 3의 0은 뭐가 될까? 0. 좋아. 막 주장해봐. 지금 0이라는 주장도 나왔고 한번 검증은 해볼 거야. 0 같아? 와, 한번 우리 탐구해보자. 자, 아직 뭔지 잘 모른다고 쌤은 이렇게 좀 생각할게요. 아직 모르겠다. 2의 1에 2의 0은 2의 얼마일까? 1 더하기 0은 1이겠죠. 아직 얘가 뭔지 잘 모르는 상태라 그랬어. 우리는 0이라고 그렇게 주장하진 않을 거야. 모른 척하고. 2가 있고 답이 2가 나왔잖아.
그러면 곱하기 해서 얘가 나오면 여기 뭐예요? 어? 이게 1인가? 어때? 좀 의심이 가지. 얘가 누군지 몰랐는데, 일단 원칙대로 하면 2에 1이고 1 더하기 0을 해서 1이 나오는 거는 맞는 얘기거든? 근데 그럼 이쪽이 2고 이쪽이 2가 되려면 가운데 누가 있어야 되죠? 1이 있어야 되는 건데? 저거 1인가 봐? 그거는 2와 0을 곱한 거 아니야? 2와 0을 곱하다? 2 곱하기 0이라고 보고 있는 거니? 아, 이거 그런 의미 아니었죠? 아까 2의 세제곱은 2 곱하기 3이었었나요? 3의 제곱은 3 곱하기 2였었나요? 그게 아니었죠, 그죠? 2의 세제곱은 2를 3번 곱한 건데, 2 곱하기 3과는 좀 달랐고, 이건 3 곱하기 3이라. 수가 0이면 언제나 1이에요. 이게 되게 신기한 게, 너네들이 이제 가장 최근에 배운 게 이거잖아. 기억에 강하게 남아있는. 그래서, 새로운 걸 이렇게 가르쳐 주잖아? 그래도 쓱 없어지고, 이리로 쑥 돌아가요. 이런 일이 되게 많다. 집에 돌아가면 까먹는다고 하는 얘기 있지? 이 현상 때문이야. 자꾸. 옛날에 배운 비슷한 거랑 그냥 지식을 이렇게 뭉쳐서 다른 걸로 바꿔버리더라고. 이런 현상은 누구에게나 있어. 근데 쌤도 그렇고. 그래서 앞으로 이 둘은 서로 다르다는 걸 여러분들의 두뇌가 확실히 인식할 때까지 연습을 좀 해야 돼. 연습은, 일단 목표는 시험 100점 받을 때까지 연습이 아니고 지금 단계에서는 내 두뇌가 더 이상 착각을 일으키지 않도록 그거 할 때까지만 조금 연습을 할 거야. 원래 인간의 두뇌가 가진 기본 속성이기 때문에 이거를 막을 수는 없어요. 하지만 천천히 이제 연습을 하면 습관이 천천히 들게 될 거야. 지수가 0이면 언제나 1이에요. 네, 지수가 0이면 언제나 1이랍니다. 혹시 못 믿겠으면 우리 방금 같은 실험을 더 여러 번 한번 도전해 볼 거야. 일단 이 법칙은 믿을 수 있다는 거, 위에 있는 것끼리 서로 더할 수 있다. 거 곱하기로 연결되어 있으면 한번더 강조합니다. 오늘 착각 현상을 경험할 수 있는 되게 좋은 시간이었어. 지금 되게 잘했다고. 착각을 일으킨 것조차 공부가 될수 있는 거예요. 우리 나누기만 좀 배우고 잠깐 쉽시다. 자, 3의 5제곱 나누기 3의 제곱이라는 것은 3이 위에 5개 들어가 있고 밑에 2개 있다는 뜻이다. 맞니? 그럼 얘네 약분이 가능하니까 이제 3의 세제곱이 남았어. 마치 여기서 이걸 뺀것 같지 않니? 그런 거지 뭐. 어차피 약분에서 사라졌으니까 빠졌다 이렇게. 자, 3의 제곱 나누기 3의 5제곱은요, 그러면 속으로 생각하기를 3의 제곱에 3의 5제곱이 이렇게 들어가 있는 걸로 생각해주면 어떨까나. 괜찮냐? 그래서 이걸 이렇게 없애주면 3의 세제곱 분의 1이 되는 거죠. 알겠습니까? 그래서 이제 뒤에가 크면 분수의 밑에만 살아있게 되는 이유고, 앞에가 크면 이렇게 깔끔하게 정리가 잘 되는 이유란다. 이걸 책에서는 어떻게 하고 있냐면, 이게 조금 어렵게 표현, 정리하면 이렇게 돼요. 이거를 계산한 답은, 어떨 때는 m에서 n을 빼면 되고, 어떨 땐 n에서 m을 뺀것 분의 1이 되고, 어떨 땐 1이 된다. 지금 같이 이런 경우도 있고 이런 경우도 있어서 이렇게 좀 서로 책에서는 분해를 해서 표현을 좀 해놨어요, 이렇게. 이 표현은 이제 위에서 1번에서와 같은 경험을 한 사람들만이 충분히 공감하기 쉬운 표현이라고. 그럼 아무 때나 위에처럼 하는 게 아니죠? 이때는 m이 더클 때, 숫자가 이제 앞에가 더클때 하는 행동이고, 요거는 애니 더 n이 더클때 언제 1이 되지? 똑같을 때. 그렇죠? 그거, 똑같은 거 나누면 1 되는 거 알죠? 5의 제곱 나누기 5의 제곱은 그냥 1이지, 뭐. 초등학교 때 하던 거 그대로 가져가는 거야. 그래서 여기 그게 있는 거야. 20쪽 맨 위에 있는 표현도 자, 거꾸로 했죠? 수업을, 경험을 하고 나서 수학적 표현을 한번 나중에 써봤어. 그러니까 너네들이 나중에 이거 만들 수 있어, 그래서. 일단, 경험을 통해서 차츰차츰 진실에 다가가게 되면, 이런 걸 만들 수 있는 날이 머자나 올 거야, 라고 생각을 좀 해주면 좋겠습니다. 진짜
엄청나는데 여기 조금 헷갈릴 수 있으므로 일단 지수 법칙이 거의 끝났으니까 잠시 후에 문자와 식에 대해서 좀 얘기를 해주도록 할게요. 그래서 이제 마지막으로 얘네들은 그냥 간단해요. 자, A의 제곱에 B가 있는데 3제곱이 있어. 그러면 그 3이라는 글자가 여기다가도 한 번, 여기다가도 한 번 영향을 미쳐요. 그러니까 2, 3은 6, 1, 3은 3 이런 식으로. 분수도 마찬가지야. A제곱에 B가 있고 4제곱이 있네. 그러면은 이거는 어떻게 한다네? 이렇게 한 번? 이렇게 한 번 해가지고 2, 4, 8에 B에 4제곱 이런 식으로만 해주면 딱 맞겠어. 좀 복잡하게 X제곱에 Y가 있고 4제곱이 있고 나누기 그 다음에 X의 3제곱에 Y가 있더라. 자, 당황하지 말고요. 나누기는 그냥 분수로 고치는 것 뿐입니다. 4, 2, 8, 4, 1은 4. 4에서 8, 4 해주고 X에 3에 Y 해주고 그 다음 이렇게 약분하면 X에 5이 남겠고 이렇게 약분하면 Y에 3이 남겠지. 자, 주의사항은 이렇게 돼 있다 보니까 어떤 애가 이렇게 하더라고. 2, 4, 이게 4군요. 이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요 위에 있는 사람만 약분할 수 없어요. 이거 잘못된 겁니다. 의미를 가지고 생각해볼까? X가 8개 있는 거라고 배웠지, 그지? X의 8은 X가 8개, 밑엔 X가 2개니까 약분하면서 없어지는 거기 때문에 이렇게 2와 8을 약분해서 4로 쓰는 게 아니고 그냥 8에서 1을 빼야 돼요. 의미가 조금 헷갈리나요? 6이 정상입니다. X의 2와 X의 8은 약분하는 게 아니야. 2에서 8은 서로 빼주는 거란다. 네, 요것은 좋아요. 이렇게 두 가지를 생각하고 있으면 되겠습니다. 알겠니? 자, 잠깐 브레이크 타임을 가지면서 개인적으로 피드백 좀 한번 다 시켜줄게요. 뭐지? 아, 아파.